미국 경기가 호황인 가운데 한인 사회에는 때아닌 부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인 기업들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미국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 사이에 처방약을 나눠 복용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실내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요세미티 국립공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세와 폭염 속에 진화율은 단 7%에 그치고 있습니다.